네, 구독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광에서 목인의 냉삼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한번 찍었던 가게인데 부산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겸사겸사 또 들렸습니다. 온 김에 이렇게 누나랑 같이 금냉 시킨 냉동 삼겹살 같이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의 냉삼집만의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 올라가. 맞아요. 주세요. 냉동 삼겹살에 싸서. 저희는 냉동된 고기를 받아쓰지 않고 저희가 생삼겹을 직접 한돈, 국내산 한돈을 좋은 고기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급냉을 시켜서 육절기로 썰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는 아무래도 고기 질이 네.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맞아. 드셔보신 분들은 재방문율 뭐 한 500%? 1000% 1000% 되겠다 진짜. 쌍수에 딱 해갖고. 그리고 저희 구워 먹을 것도 많거든요. 뭐 팽이랑 감자, 소시지, 계란말이, 김치, 콩나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구워 드실 때 맛있어요. 이 시금치가 또 나오는 게 정말 또 좋은 것 같아요. 특색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 오면은 저는 꼭 누나가 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의리 있는 친구예요, 부산. 딱 싸서 긴장했나봐. 미모에 또 우리 여사장님께서 나오시니까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또 저번에 찍었을 때 되게 좋아하시던데 별로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다들 막 이쁘시다고 미모가 장난 아니시라고 막. 고맙습니다. 와 고기가 느끼하지 않아. 누나가 예전에 작업할 손가락을 다치셨는데 파절의 기계에 손이 들어가서 떨렸어요. 그때 솔직히 가게가 잘 되고 있었는데 흐름이 끊겼어. 맞아요. 진짜 여기는 진짜 부산 뭐 외곽 지역에 있지만서도 울산하고 또 인접해가지고 울산 부산 분들이 좀 뭐랄까 편하게 오시기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근데 맛있어서 멀리서 오셔도 드셔도 진짜 뭐 교통비나 기름값 아깝지 않다. 아우 그 정도야. 진짜로. 예. 좀 오버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고기가 너무 좋으니까. 신선하니까. 저희 매일매일 생고기를 작업해요. 네,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팔 양만 딱 그만큼만 해서 매일매일 작업을 하는데. 엄마 긴장 많이 했다 지금. 긴장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긴장해? 동생이 진짜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맛있어서 이렇게 제가 먹는 거 진짜. 맛없으면 못 먹거든. 진짜 너무 항상 고마워. 김치 좀 구워줄까? 아니 아니 누나. 예. 네. 자 싸가지고
한 네 개씩 이렇게 싸가지고 이래 먹어야 돼. 고기는 이게 고기를 여러 겹 싸야지만 그 육즙의 맛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 하나씩 먹으면 안 돼 고기는 절대로. 입안에 가득 품어야 돼 고기 무조건. 이 냉장고 너무 오래 구우면 좀 질겨요. 아 진짜 잘 구우신 것 같은데 이 적당하게. 맞아 맞아 맞아. 단맛이 싹 올라오면서 너무 먹기 좋아. 먹었다. 어 좀 손 좀 대겠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싸 먹는 또 맛이 상당하거든. 비빔면은 원래 이게 또 국물이죠. 국물. 국물이지 진짜. 어, 맞아요. 이거 봐. 국물 진짜 잘 나가요. 아침부터 이렇게 고기 먹는 게 괜찮아요? 저는 뭐 씨름 손수시절부터 고기 먹는 게 일상화되어 있어가지고 어. 너무 좋아. 맨날 아침에 고기 먹었으면 좋겠어요. 눈 뜨자마자 고기 먹으려니까. 아, 누나는 이런 경험이 잘 없으시죠? 그렇지, 없지. 와, 비빔면도 이게 찬물에 잘 헹구셔가지고 너무 시원해. 또 소스를 제가 만든 거를 좀 첨가해. 네, 맞아요. 깊은 맛이 확 나. 팍 싸서. 누나 가게 오신 분들은 짜파게티 비빔면 무조건 시키겠네요. 비빔면 진짜 잘 나가요. 정말 맛있어. 근데 시금치 구이 드셔보신 분들은 진짜 다 시키셔서 주문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한번 그냥 테이블 오시면은 한 세네 개씩도 드시는 분도 계세요. 어. 시금치 진짜 이거 매력있어요 이거. 꼭 철이라서 맛있어요. 이거 누나 가게밖에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어, 예. 요새 거의 뭐 다른 예. 미나리나 뭐 고사리를 이렇게 많이 구워 드시는데. 맞아. 시금치 특색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미나리 하려다가 시금치로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맛있더라고. 야. 변함이 없네 맛이. 냉동 삼겹살은 진짜 누나 가게가 원탑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정말? 네. 진짜로. 와 누나 리액션이 와 최고네 우리 누나. 딱 음식이 딱 정성이 보이잖아요. 그런 얘기 한두번 네. 들었어요. 앞으로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어, 아닙니다. 겸손할게요. 원래 누나도 울산에 장사하시다가 여기 부산으로 오시게 됐는데 울산에도 정말 핫했거든요. 괜히 온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일반 이 저랑 사대가 좀 안 맞는가. 아. 그러니까 신소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 형성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아 상가도 차고 해야 되는데 네, 오피스텔도 좀 분양이 많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 신도시다 보니까 아직 그런 게 일부러 부족하다. 그냥 울산에 있을 걸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누나 가게 많이 좀 찾아주세요. 네 많이들 오세요. 구석이 소개로 왔다 하신 분들은 제가 서비스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는 고기가 급내 삼겹살 100g에 7,700원이고, 뭐, 돼지 껍데기도 있습니다. 150g에 7,500원. 이렇게 가격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서 드셔보시면, 진짜 우리 구독자분께서 만족하실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누나도
갑자기 또 장사가 잘 됐다가 또 안 되니까 걱정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장사 힘든 것 같다 진짜. 맞아요, 장사가 잘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잘 될 때는 또 좋았다가 또 또 그만큼 매출이 또 안 되면은 또 걱정해야 되고. 맞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네.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누나 대단하신 게 혼자서 주방 요리 다 하시고 홀도 다 관리하시고. 뭘 대단해요, 다 하는 건데. 와, 근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왜냐면은 이게 보통 체인가 가지고는 안 되거든. 너무 잘 먹었어. 너무 보기 좋다. 너무 맛있어. 이게 적절한 비계와 살이 적정하게 써가지고 너무 좋아. 저희는 밑추리 부분은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살코기가 막 진짜 많은 부위는 네. 된장찌개에다가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고기도 진짜 비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 맞아. 네. 없으면 뻑뻑해요. 못 먹어. 맞아. 너무 좋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처음 이 가게를 계약할 때 여기서 정말 잘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촉이 와서 계약을 했는데 네. 개똥이나 일간 신도시가 월세가 좀 비싸요. 비싸가지고 맞죠? 저희 매장이 부가세 포함해서 385만 원입니다. 와, 진짜 누나 고기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팔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게는 방문할 시 재방문은 무조건 가게거든요. 누나가 일단 손님한테 너무 잘하시고. 많았어. 일단 맛이 있으면. 맞아. 단골 손님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엄청. 한번 오고 안 오시는 분들보다 네. 재방문 있으시면 네. 어느 정도 맛이 있으니까 또 찾아와서 네. 드셔주시고 하시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나가 또 성격도 쾌활하시고 손님한테도 잘하시니까 잘하지 못해요. 손님들은 입장 딱 대접받는 느낌을 딱 좋아하거든요 가게를 갔을 때. 근데 누나는 그런 걸 또 그게 또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사장이다 네. 보니까 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진짜 먹으려는 줄 알았거든요. 뒤집었습니다. 고기도 사실상 좀 저렴한 편이긴 하죠. 맞죠. 네. 네. 동네가 이제 아무래도 네. 가격을 너무 올리기에는. 근데 이게 장사가 그런 것 같아요. 가격을 올리기에는 이게 진짜 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다시 내리지는 못하고. 절대는 못 내리거든. 네. 그래서 진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장사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누나 근데 12월달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다니까 좀 12월달 들어서 진짜 조금 네. 이제 연말이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단체식도 좀 많아지고 그렇죠, 좀 네. 11월보다 12월달이 너무 안 좋아요. 2주 정도 지금 계속 좀 와. 하여튼 뭐 또 좋은 날 올 겁니다. 맞아요. 네. 독한 놈이 살아남습니다 진짜. 그래도 이제 열심히 또 출근해가지고 또 청소하고 네 고기 작업하고 또 제가 또 영상 올리면 또 많이 찾아주시겠죠. 맞아요. 네. 동석이 파워가 있어. 동석이 파워. 네, 저는 쓸 파워는 없습니다. 아니죠. 네,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라서. 유명하죠 네. 이 정도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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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겸손하시네. 아유 정신 수가 없다. 누나 먹었어요 근데? 나 한 두 점 정도 먹은 것 같아. 제가 오늘 아니 아침에 고기를 못 먹게. 아 누나는 아침에 고기 안 드시죠 맞죠? 일어나자마자 가게 왔거든. 청소하러 와가지고 준비하러 왔는데 저는 너무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제가 기습 공격을 했거든요. 다 배부르다. 비빔면이랑 진짜? 짜파게티 아 맞네. 맞네 이것도 다 먹었네. 어쩐지 배부르다 했다. 왜 부르지?
이상하다. 생각보다 많이 드셨네요.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부산 일강 신도시 우리 누나 가게 신선한 재료가 있으니까 그 무엇보다도 바꿔서 먹이. 맞아요, 맞아요. 예. 좋은 고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음식이 숙성이고 나발이고 좋은 고기 좋은 고기. 맞아요. 너무 진짜 신선하고 잡내 없이 깔끔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부산 일강 어디죠? 여기가 목인의 냉삼집입니다. 목인의 냉삼집입니다. 울산 마동석 혹시나 방송 보시고 찾아오시면 서비스 확실하게 해준다니까 우리 누나 좀 많이 도와주세요. 예, 서로 다 돕고 살아야죠. 예, 아무쪼록 갑자기 이래 누나가 또 누나 고기 좀 주세요 하는데 또 이렇게 흔쾌히 또 차려주셔가지고 너무 긴장했어요. 하여튼 누나도 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아닙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아무쪼록 다음 먹방 때도 더 좋은 먹방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